야. 김아연님이 키썸 언니 설리랑 좀 닮은 거 알아요? 제 눈엔 자꾸 겹쳐 보여요. 살짝 그 느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너무 영광이죠. 예. 저 너무 좋아요. 네, 서로 영광이죠. 네. 그래서 언니가 그랬잖아요. 썸니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무 닮았다고. 썸니. 그럼 제시랑 고닥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석. 네, 하석진 선생님. 오,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아니면 존박 선배님도 닮았다고 들었고. 하석진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예. 그러네요. 예. 우리 고닥은. 저는 누구 닮았다는 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연애 사람은 아니고 저는 뿅망치 닮았다고. 뿅망치.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되게 우유를 닮으셨는데 우유. 우유. 나 외국 만화. 예. 아, 외국 만화? 어. 오, 외국 만화. 만화 캐릭터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화라고는 말씀 못 하고 그냥 넌 만화 캐릭터 닮았어. 야, 근데 막. 우유 닮았다는 게. 예, 우유. 저는 복숭아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닮았다. 우유. 그래. 우유. 아, 감사합니다. 우유 닮았어. 우유. 우유구나. 아, 피부가 하얘서 아마. 예. 진짜 하얘서요. 아니 근데 진짜 만화 캐릭터 같아요. 예. 아, 순정 만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단호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약간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말할 때. 아,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 예, 예. 어떤 물건이? 우인화 시킬 때. 뿅망치마. 그러니까 그 우유에 푹 적신 카스테라가 말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팝콘이 막 뛰어 거기까지 합시다. 사람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